안녕하세요. 12월 22일 아침 기도에 오신 성도님들 한분한 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22장 1절에서 38절까지입니다. 오늘 본문은 정말 많은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정말 성경에서 중요한 이야기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6절까지 보시면 예수님의 제자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기회를 엿보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7절에서 13절까지는 유월절을 준비하시는 모습을 볼수 있죠. 그리고 14절에서 22절까지는 제자들과 마지막 최후의 만찬을 하시는 모습을 볼수 있고, 또 24절에서 34절까지는 결국 베드로가 부인할 것을 미리 예언하시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5절부터 38절까지는 전대와 배낭과 검두 개로 족하다 하시면서 제자들을 보내시죠. 정말 많은 이야기들을 나누고 싶지만 저는 그 중에서도 14절에서 22절까지 나온 최후의 만찬이라고 하죠.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 마지막 만찬에 대한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20절에 보시면 그리고 예수님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예수님은 저녁을 잡수신 후에 마찬가지로 잔을 들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 잔은 너희를 위해 흘릴 내 피로 세우는 새 계약이다. 새 계약이다. 저희가 묵상하고 있는 와플은 현대인의 성경인데요. 현대인의 성경은 새 계약으로 표기가 되어 있고, 개역 개정엔 우리가 조금 더 익숙한 새 언약, 새 언약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새 언약. 우리 믿는 자들을 가리켜 언약 백성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 언약 백성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하나님과 우리와 약속을 맺었다. 약속을 맺은 관계를 가리켜 언약 백성이라고 합니다. 말씀으로 맺어진 관계, 말씀으로 약속된 관계가 바로 언약 백성입니다. 그렇다면 그 약속, 그 언약은 무엇일까요? 바로 너희는 내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라. 내 백성. 그리고 그 약속은 구약엔 오실 예수님으로, 신약엔 오신 예수님으로 보여주셨죠. 언약 백성. 그 약속에도 그 약속의 중심에 핵심이 있습니다. 핵심. 이사야서 59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함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함도 아니라, 오직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 너희에게 듣지 않으시게 함이라. 우리가 죄 가운데에 있었고, 또한 죄를 짓고 살아가는 존재이기에 그 죄가 해결돼야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죄를 해결하신 것, 바로 그 약속하신 것의 핵심은 바로 죄사함 받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죄사함 받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라 하는 것이 약속의 핵심입니다. 죄사함을 받지 않고서는, 제가 아까 이사야서를 읽어드렸는데, 죄사함을 받지 않고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거룩하신 분이기에. 우리가 잘 알다시피 구약 시대에는 왜 제사를 지냈습니까?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짐승이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약의 그 엄청난 제사들, 짐승으로 화목제물을 드린 이유는 바로 죄 씻음을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바로 목적입니다. 제사의 목적입니다. 그렇다면 신약으로 넘어와서 어떻게 합니까? 옛 언약은 짐승의 피로 깨끗해졌다면 신약은 그리스도의 피, 즉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 사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었고, 그분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새 계약, 새 언약의 핵심은 바로 예수님의 피, 그분의 보혈을 의미합니다. 이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는 자유해졌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구약에 왜 그렇게 많은 짐승들을 잡아다가 죽였습니까? 그리고 신약으로 넘어와서 왜 예수님께서 이 낮고 낮은 이 천한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만 했습니까? 바로 그 피로 말미암아, 그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약속, 언약의 성취, 약속의 성취 다 이루었다. 십자가에서 말씀하신 그다 이루었다. 그 흘리신 주님의 피와 몸을 기념하는 것이, 기억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온 성찬식입니다. 제가 성찬식을 이야기할 때마다, 성만찬을 이야기할 때마다 꼭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100번의 설교보다, 1000번의 설교보다, 10000번의 설교보다 중요한 것이 성찬식입니다. 왜냐하면 그 성찬의 의미가 없었다면 우린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죠. 에베소서 2장 12절에서 13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는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13절입니다. 중요합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가까워졌느니라. 성경 한 구절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입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묵상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만찬을 나누시면서 하신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묵상합니다. 이것은 너희에게 주는 내 몸이라. 너희는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또 잔을 드시고 내 피로 세우신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또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하루만큼은, 이젠 성탄절도 얼마 안 남았는데, 오늘 하루만큼은 나를 위해서 흘리신 그피 그리고 그몸 그리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새 언약을 기억하며 또 감사하며, 또이 예수님의 사랑을 나만 아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 이웃들에게 전하는 그러한 한날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